정은 씨,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돼? 인터넷 기사부터 막았어요.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홍보팀 아닙니까? 어떻게 된 겁니까? 경찰이 장진구 씨 통장 거래 내역에서 업자에게 돈은 받을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데. 정말 돈을 받았다고요? 셰프가 나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했답니다. 장진국을 배임 횡령죄로 고소하세요. 이 일은 금만수 아무 상관이 없다. 우리도 피해자다. 이렇게 부도자를 내시라고요. 알겠습니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. 대표님이 잘 결정한 겁니다. 장진국 씨 하나 때문에 레스토랑, J브랜드, YB 본사까지 휘청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대체 장진국 씨는 그런 엉터리 업자를 어디서 알았답니까? 강기찬 씨가 소개했다고 했어요. 저기 제가 죄인이니까 저를 쫓아냈다고 하시는 게 죄인이라? 네가 뭔 죄를 졌는지는 알아? 죄송합니다. 틀림없이 공장 돌아갈 때까지 납품한다고 그래서. 근데 돈을 와 받았노? 업자가 관행이라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. 관행이라고? 나를 그래밖에 안 받잖아. 금마수사! 어디? 저기다. 이번에는 뇌물 받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이 사람입니까? 사위가 맞습니까? 저 사람이 그 직원입니까? 말씀해 주세요. 한 말씀 해주세요. 그 직원입니까? 아, 다들 왜 이러세요? 어? 자, 빨리 가요. 다 시켜. 금마수 씨. 자. 가버려. 이런 식으로 더럽게 나와? 왜 이러는 건데? 그 육가공업자 네가 소개했다며 일부러 그런 거지? 이게 뭔 소리고? 소개라. 저 이러지 마세요. 이 사람 아니에요. 정원이 말 못 들었어? 밤새 그 업자 찾으러 다닌 사람이에요. 놔주세요. 너는 가봐라. 먼저 진국이를 배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. 어떻게 그래요? 아유, 와 내한테 묻지도 않고. 사부도 자식인데 어째 그런단 말이고. 당장 고소 취하해라.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. 뭐라? 내가 다 책임진다고 몇 번을 말했노? 아버님, 아까 기자들 보셨죠? 분명 다 금만수 셰프 잘못이라고 기사 나갈 겁니다. 소비자들 항의는 둘째고 홈쇼핑 쪽에서 자기네들 이미지 실추됐다고 소송 들어올 겁니다. 그런 소송은 부른 게 값이에요. 내 영업 준비해야겠다.